천사들 왔어. 연주하는 만큼 오나 보네. 또 황금통이다. 귀여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나입니다. 엔젤 페스티벌이라는 컨셉으로 새로운 다마고치 유닛 디자인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뭔가 천사 느낌? 되게 귀엽죠? 이런 이렇게 천사 느낌의 핑크색과 하늘색이 섞인 이런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패키지가 굉장히 큼직하죠? 미국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면은 이런 패키지로 오고요. 일본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면 이렇게 원래 저희가 알던 다마고치 조그마한 박스 이런 패키지로 옵니다. 국가별로 패키지 차이가 있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제가 구매할 당시에는 일본에서는 품절이었어가지고 미국 아마존으로 구매를 쉽게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런 박스로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본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나는 그런 건 상관없다, 그냥 간편하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1번가 아마존을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엔젤 페스티벌 애들 성장 단계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얘네는 산리오 애들과 다르게 청소년기가 되게 다르게 생겼어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최종 성장하면은 이렇게 엔젤 스타일, 6가지의 엔젤 스타일로 최종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다마고치 유니 엔젤만의 특별한 다마고치들 스타일이라고 해요. 산리오띠와 마찬가지로 타마버스 티켓 엔젤 페스티벌 버전으로 함께 동봉이 되어서 왔고요. 산리오띠와 동일하게 타마버스 티켓만 따로 990엔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기기를 사지 않으셔도 돼요. 자, 바로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고, 짜잔! 어머! 카메라가 색감을 다 못 잡는데 완전 예쁜 우유빛깔 연핑크? 너무 영롱한데? 얘도 너무 예쁘다. 은은하게 펄이 있어요. 펄이 있어가지고 실물로 보면은 진짜 너무 예쁩니다. 얘는 실물파야, 실물파. 뒷면은 하늘 색깔의 투명 쉘인데 이 화면의 색감이 조금 더 진하게 나와요. 실물은 완전 연한 하늘색이다. 그리고 요게 이제 스트랩. 미국 아마존 패키지는 스트랩이 이제 따로 분리돼서 나왔네요. 짜잔! 요런 느낌.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지금 산리오랑 엔젤이랑 비교하면은 요런 느낌입니다.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엔젤을 많이 구매하시는 편이고, 핫핑크? 아니면 산리오? 이쪽 좀 강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리오를 많이 구매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흑우딩은 둘 다 사는 법.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볼까요? 엔젤은 주변에 하늘 색깔이니까 하늘색 알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깬다. 나온다! 과연? 아, 이번에도 남자이네요. 아, 아쉽다. 짜잔, 어때요? 엔젤한테 요 마이멜로디 케이스를 씌워주니까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리본 색깔이 여기 엔젤 하늘색이랑 컬러가 되게 잘 맞아가지고 오히려 얘한테 더 잘 어울리네요. 아무튼 다마고치가 성장을 했는데 산리오랑 똑같은 고양이 친구로 성장을 했네요. 성장을 했으니까 타마버스 티켓을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하면은 엔젤 페스티벌 is here. 자, 바로 가볼까요? 바로 DL 에어리어 눌러주고 떠나면, 오! 이곳이 바로 엔젤 페스티벌? 헐! 다마고치들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천사 같아, 진짜! 텐시치? 뭐, 스퀘어에서 뭔가를 한다? 는 내용 같은데. 헐, 뭐야, 아기들이다. 물뿌리개로 물을 부어줘서 호수를 만들었는데? 뛰어든다. 온천 같은 건가 봐요? 여기서 애기들이랑 같이 노는 건가? 어? 아저씨가 나왔어! 이게 뭐야? 오, 이번엔 빙수를 만들고 있어요. 악마가 훔쳐갔어. 저 나쁜 자식. 아, 이게 뭔가 케이스를 끼니까 소리가 조금 잘 안 나는 것 같네요. 천사 문? 어디로든 문이다.
귀여워. 이번엔 과연? 와, 악마다! 약간 그 몬스터 주식회사 보는 느낌? 오케이, 요렇게 세 종류가 있었고요. 게임도 한번 해보죠. 슈팅 하트. 저 유령들을, 아, 하트 저 받아가지고 맞추는 거구나. 하하, 오케이. 아!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 너무 어렵잖아.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야 되겠는데? 오, 이거 좀 빡세? 으아! 아, 이거 어렵다. 계속 이렇게 누르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야 돼. 약간 그 어렸을 때 오락실 게임 비행기 조종하면서 하는 약간 그런 슈팅 게임 오락실 게임 느낌이 나네요. 일단 게임은 여기까지 즐겨보는 걸로 하고 이제 상점 쇼핑 가야죠. 음식은 뭐 있냐? 엔젤파이, 벨 브리오셰, 하트 오믈렛, 리본 브레드. 음식들 되게 맛있어 보인다. 뭘 사 먹어볼까? 하트 오믈렛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하트 오믈렛 3개 사고 다음에 간식은 뭐 있냐? 화이트 초콜릿, 유니콘 파르페, 레인 캔디. 오, 간식 되게 귀여워. 솜사탕까지. 저 유니콘 파르페 뭔가 마음에 드니까 유니콘 파르페 사겠습니다. 그다음에 액세서리 구경해보죠. 오, 엔젤 헤어밴드의 애기. 애기 뭐야? 오, 날개. 간지나는데 날개? 오, 액세서리. 어머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어머머머머, 이런 깃털까지. 아니, 액세서리가 너무 예쁜데? 돈이 조금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아이템도 한번 구경해보죠. 오, 벨이랑, 오, 요술봉, 오, 하프까지. 오, 종류가 엄청 많네. 하프 좀 궁금하니까 하프 한번 사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구 한번 봐보죠. 와, 가구 완전 예뻐. 오르간? 어, 뭐야, 귀여워. 아, 가구 너무 이쁘다. 아, 엔젤도 되게 퀄리티가 되게 좋다. 예쁜 것도 많고. 오, 엔젤룸 되게 이쁘다. 큐피트 룸은 살짝 부담스러운 것 같긴 한데, 엔젤룸 너무 이쁜데요? 와, 너무 이쁘다. 리틀 트윈스타 같아요. 와, 너무 이쁘다. 오르간 살 수 있을까요? 오, 완전 예쁜데요? 도구 한번 써보죠. 그럼 하프 샀는데, 하프 사용. 만화에서 갖고 나오는구나. 오, 무지개 음표가 막 생겨요. 응? 오, 어디가? 어, 천사들 왔어. 연주하는 만큼 오나 보네. 또, 황금통이다! 귀여워. 음식도 샀죠. 음식 먹어볼게요. 하트 오믈렛. 과연 제가 하트 오믈렛과 하프 쓰는 것만으로 어떤 친구로 성장할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좋아, 이 정도 한번 즐겨봤는데 성장하는 거 한번 기다려보죠. 떼굴. 짜잔, 유니 엔젤을 성장시켰더니 요런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날개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 월계관 같은 거 쓰고 있네요. 그래서 엔젤 캐릭터도 너무 예쁘고 귀여운 것 같아요. 엔젤의 장난감을 한번 줘볼까요? 엔젤 벨이라는 걸 사봤는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 마당으로 갔어. 오, 지금 하늘로 왔는데요. 헉! 선인장이, 뭐야, 다른 다마고치들이 전부 다 죽은 건가? 천사 고리랑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죽은 다마고치들은 아니겠지? 뭔가 조금 슬픈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아무튼 요런 장난감도 있었네요. 아, 진짜 엔젤도 캐릭터가 너무너무 예쁘고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파스텔 톤이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마고치 유니 엔젤을 플레이해봤는데요. 엔젤도 디자인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재밌게 플레이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액세서리랑 가구들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연핑크, 하늘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재밌게 하고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젤 같은 경우에는 11번가 아마존에서 되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단! 11번가 아마존에서 사면은 저처럼 박스가 예쁜 박스로 오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살리오와는 다른 매력으로 너무너무 재밌게 플레이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닝바, 바이바잉.